신경주사? 맞춰! 경고! 하냐고! 괜찮아! 대전에 와가지고 대전하면 성심당이잖아요. 줄이 너무 기네. 심지어 대전역인데 너무 기네요. 하지만 대전 왔으면 성심당 먹으러 가볼게요. 갑시다. 너무 길어요? 계산하는 줄만도 한 30명 기다리고 있어요. 저 못 갑니다. 그냥 밥 먹으러 갈게요. 줄이 너무 길어요. 난 줄 기다리면서 못 먹어 못 먹어 나는 못 먹어.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전에 제가 거북목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대전에 왔어요. 대전역 쪽에서 치료 받고서 이제 마침 여기 성심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본 건데 줄 너무 긴데 바로 앞에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내 차례로 들어가는 건데 결제 줄 보고 아 난 이거 못 건데요. 아 나 찍으면서 빵을 담는다. 할 수 없어요. 빠른 포기. 군산으로 또 캠핑 가야 되거든요. 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도 못 나가. 아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제가 지금 주사를 그 뼈주사? 신경주사? 그거를 맞고 왔어요. 여기 머리에 두 방? 목에 한 방 두 방 맞아서 따가워 따가워. 다행히 캠핑 갈 때 제가 안 씻잖아요. 이거 주사 맞고 나면 씻지 말아야 되거든요. 딱 뭔가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제가 씻고 싶지 않아서 안 씻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제 씻지 않는 거예요. 여러분 또 꼭 아셔주세요. 네, 유튜브 친구들이 보면 어머 쟤는 맨날 왜 노숙자처럼 저러고 있어. 어머 쟤 냄새 날 것 같아. 어머 쟤 왜 안 씻어. 쟤 더러워. 의사 선생님이 오늘 씻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래서 안 씻는 거예요. 오케이? 알았으면 끄덕여. 잘 먹겠습니다. 꽈배기 따뜻해. 밥 짜는 건 맛있어. 그치? 앞에 아저씨랑 눈이 너무 자연, 너무 대놓고 마주쳤다. 킥 드럼 베이스, 킥, 킥 드럼 베이스. 주사 맞아서 참아. 여기는 군산에 있는 새만금 쪽이고요.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트렁크에서 차박 텐트 해가지고 1박을 할 건데 저녁에는 만주 시간 좀 알아봐서 올락 낚시 한번 해볼 거예요. 예쁘긴 오질락 예쁘네. 근데 이렇게 쭉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? 이렇게 길어. 사람 꽤 있다. 캠핑카도 있고 지금 막지 않은 사람도 꽤 있어.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. 아트도 있네. 와 저기 불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현재 시각 저녁 6시 30분 병원 갔다가 이동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. 완벽해. 준비 끝. 오지마 저리 가. 먹고 없어.
렛츠고. 오, 예, 예쁘다. 맞아, 자 빠져. 맞아, 정확해.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.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요. 자랑하기. 어때? 안 이렇게 보이죠? 천국 멀쩡 멀쩡. 이쁘다. 마스터 분이래. 우와. 근데 되게 부럽다. 하늘 날로 키고 보일러. 저도 보일러 있어요 이거요. 예, 보일러. 저 보일러 보여줄까요? 화폐, 화폐, 아랫배 화폐, 광속 화폐, 어깨 화폐, 발바닥 화폐, 광속 화폐, 광속 화폐, 광속 화폐. 더 있나? 광속 화폐, 맞죠? 엄청 따뜻해요, 저도. 어, 나 보일러 부럽지 않아요. 이제 밥 먹자. 나 진짜 배고팠어. 밥 먹자. 혜택 좀 있어 보이죠? 여러분 저희 보시면은 항상 유튜버 분들 거 보면은 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살짝 장만 한번 해봤습니다. 예. 유튜버 분들 찍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찍는데 예. 저 이거 건전지 나갔어요. 그 텐트 안에서는 밥도 먹고 쉬도 싸고 많은 걸 안에 떡 사는 것 빼고는 다 안에 키키요. 연기 떡도 싸지. 어이 내 각질 하던 거라 각질 되거든. 캠핑용 괄사. 여러분 저도 커피는 띄우면 알겠습니다. 나 진짜 나는 캠핑 가면은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정이 많아. 막 뭐 나눠주고 나 또 지금 커피도 받았어요. 휴, 오늘도 구독자분이시래요. 야호. 아니 나 근데 이것도 한마디 하고 싶어. 유튜브 댓글에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변에 계시던 분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실제로 보면 몸이 되게 작아요. 몸도 작고 그냥 조금조금해요. 근데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여요. 옆에서 막 도와주셔. 짠해 보이게 막 도와주신단 말이야. 혹시나 다칠까 짠해 보이게 막 도와주셔. 그렇게 하는 거를 영상으로 너무 감사하게 또 말할 거 올려. 그러면 거기다가 꼭 댓글로 이게 무슨 의도인가요 이렇게 적고 있는 그런 명탐정 추리 하시는 분들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 돼. 아주 그냥 무당들 납셨어. 어? 그냥 신발로 맞춰보라고. 그냥 신발로 이 사람이 어 분명한 목적이 있다. 이 사람 뭐 한다, 뭐 한다, 뭐 힘을 뭐 딴 데다 쓰고 와가지고 뭐 집에서는 뭐 아이고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야. 왜 그렇게도 좋은 거를 좋은 걸로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였는가 모르겠어. 경고. 경고.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. 봤어요? 봤냐고! 뭘 봤다고? 에? 뭘 봐? 뭔 소리야? 아, 뭔 소리야? 똥 쌌는데. 응? 변기에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변기에 뭐 산, 뭐야? 뭐 내가, 뭐 내가 산 거? 이게 왜 나와? 내가 유튜브 주작으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몰라. 한 줄 몰라. 내가 잡초 뜯어먹은 줄 알고 진짜로 몰라. 주작인 줄. 티내야 돼. 누가 봐도. 뭐가 있다고? 계란? 계란? 뭐
뭐야? 뭐 계란이 뭐야? 뭐야 이거 뭐 판정? 어? 수정란? 어머. 그냥 나쁘지 않아. 이야 수정란이요? 뭐야 이거? 인공란이요? 수정란이요? 뭐야 뭐야? 뭐지 주간디? 없어지는 내 손가락 발가락 어떡할 거야? 그게 포인트야. 초콜릿이 한 적이 없다. 어떻게 없는 대로 쓰는 게 포인트예요? 너는요? 내 똥찌개. 이번에 김장 때 담은 김치에 소분해서도 뜬 거예요. 김장용 김치. 이게 불들 보여? 이 불을 여기도 또 아 저 빨간 불도 별 우후 별을 땄어요. 별 먹방 시작. 밤하늘에 뻘. 오, 밥 주문하면 되겠다. 밥 주면 되겠다. 이거 수정란 내가 나온 거. 식당 해? 나는 타고났어. 나 요리 잘해. 안 돼. 아, 계란에 더 심하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난 다 되었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거 이게 저거 그냥 가스난로 하나만 있으면 너무 추워. 옷 다 벗고 있는 너무 추워. 옷 다 벗고 있으니까 추운 거구나. 아 왠지 춥더라. 이거 화폐 이거 생각보다 오래가고 그때 나 유튜브 영상에 그때 영하 18도였잖아 그때 이거 화폐 바닥에 4개 깔고 덮는 거 3개 깔고 붙이는 화폐 다 하고 이건 손 화폐 이런 화폐 다 하고 그러니까 아 영하여도 야 죽겠다 야 더워가지고 또 죽겠다 이랬는데 완전 만반의 준비를 해갔어요. 지금은 별로 안 추우니까 영하만큼은 아니니까 그래도 5장 이거 핫팩 하나에 3,000원 꼴이라고 보면 돼요. 다섯 장이니까 15,000원. 핫팩만 한 2만 원이었지. 아니. 아, 근데 춥잖아. 추우면 안 돼. 어, 침낭만 있으면 얼어 죽어. 나 죽어. 나는 추위를 엄청 많이 타. 그래서, 나 절대 못 자. 그냥 얇아. 근데, 몰라.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? 겨울 캠핑 갬성? 아니야, 아니야. 얼어 죽어. 아, 진짜. 모자도 있어. 근데 그거 알아?
아동용이야. 이거 어른 거 비싸거든. 아동용 그때 7만 원인가 주고 사는 거야. 꼬마 요즘 초이잖아요. 꼬마 되게 쌀 때고. 너무 피곤하다. 오늘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와가지고 세수도 해야 되는데 세수도 귀찮은데 세수도 하지 말까? 내려치면도 되잖아. 그치? 커가워. 요즘 겨울에만 되면은 일산화탄소로 사망하는 캠핑족들 되게 많잖아요. 저는 그게 무서워서 사실 양가 안 틀고 자요. 이런 거 틀고 자면 진짜 문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열어놓고 자. 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예 끄고 그냥 자주 가겠습니다. 마음발의 준비 끝. 바닥에다가 보시면은 끌었어요. 따란.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서.